여러분은 지금 때깔 뮤직비디오 현장에 와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 컬링스톤이 있어요. 제가 컬링스톤 위에 올라가서 바디캠을 위에 두고 스톤 위에서 이제 좀 돌아다니는 듯한 그런 제스처를 좀 해봤는데 더 도전적이고 새로운 제스처를 많이 연구해 보려고 했거든요. 제대로 나왔으면 하는 게 있어서 몇 번 반복한 게 있었는데 그니까 처음이지 난지 본 적 없는 걸 이렇게 했었거든요. 아니면 뭐 눈에 비빈다던가 본 적 없는 걸 했었는데 그걸 집중 지금 인타기가 컬링스톤 위에서 랩을 하면 제가 열심히 불러가라고 앞에서 닦아줬어요. 길을 멤버들이 앞길을 닦아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번 저희 정규 앨범 타이틀곡 때깔은요 내가 최고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벌스 2에 나오는 저의 파트고요. 인타이가 앞에서 막 랩을 하고 막 고조되는 상황에서 코러스 들어가기 전에 살짝 분위기를 싹 죽여서 코러스가 확 살 수 있게 돋보이는 그런 파트입니다. 태양이 불타듯 열정을 태웠으니 너만의 때가 제가 큰 역할을 안 했고 이 옆에 태호랑 소울이가 그 잘 틀어져가지고 저는 솔직히 그냥 조금만 밀기만 하면 됐었어요. 저는 아예 거의 힘이 안 주는데 저? 온몸을 다해서 틀어야 돼요. 저희 이번 타이틀곡 때깔 안무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직관적인 무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나만의 때깔 할 때 나를 보라던가 On my clothes 할 때 옷을 보여준다던가 또는 내 춤은 한 칼 할 때 뭔가를 써는 듯한 그런 안무들을 안 그래도 치는 단어들을 더 뭔가 귀에 꽂히도록 들려줘서 뭔가 후렴구가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사가 되게 몸으로 바로바로 바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쳐보세요. 진짜 힘들걸요? 신기해요. 두 줄로 하면 뭔가 이 앞으로 빙빙 돌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근데 중심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특수 촬영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 되게 경험해보기 쉽지 않으니까 잘 봐주세요. 떨어지는 연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내 눈 안에 이 모든 도시가 이 지구가 내 눈에 펼쳐졌다. 순식간에 이 감정 올려. 감정선을 봐주세요. 지금 테마 팍 세트 와 있는데요. 이번 컨셉을 생각한 게 사실
제가 좀 의견을 냈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피어날만의 때깔을 보여줘야겠다라는 컨셉을 딱 들었었을 때, 아 내가 슈퍼히어로고 내 때깔을 보여줘야 되고 내가 멋진 걸 보여줘야 되면 완전 내가 멋진 사람이 된 것처럼 완전 커지는 진짜 캐릭터처럼 비현실적인 느낌을 좀 표현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좀 미니에처 나머지도 다 잡고 저희가 좀 더 큰 모습을 좀 담아내는 게 조금 더 매력있고 그리고 재밌을 것 같아서 아이디어를 내봤는데 근데 너무 이쁘게 나온 것 같아서 지금 색감도 너무 이쁘고 지금 제 옷이랑도 너무 잘 어울린 것 같고 이거 굉장히 행복해요. 이번 댓글이 내가 최고다 하는 노래인데요. 저는 연수에 자신감이 있다고 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있는 거는 확실히 있어요. 제가 많이 무대에서 보여줬겠지만 프리스타일 하는 그런 거는 자신 있어요. 이번 활동은 이제 20살이잖아요, 저. 자신감이 제일 있는 활동으로 하겠습니다. 처음에 마블 게임 2005라는 거는 제가 2005년생이니까 근본 뿌리는 2005년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I have a star got the six piece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저희 피아노무니가 여섯 명이라서 six라고 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나갔던 오디션 프로그램 시즌이 시즌 6였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가지 뜻이 있고 그냥 제 자랑인데 조금 더 리듬감을 살린 라이밍에 좀 더 신경을 쓴 그런 가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생각보다 들어보시면 되게 짧은데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들어가 있어요. 이제 아 그런 뜻이구나 하고 들으시면 또 네, 새롭게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저희가 세상을 구한 걸 알아주지 않는 그래서 저희가 약간은 장난스럽고 좀 심술궂은 프리크 히어로 느낌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세상을 구한 히어로다 라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뮤비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트장도 보시면은 차고 세트인데요. 여기 이렇게 멋진 차도 있고 좀 익살스러운 장면들이 많이 나올 그런 세트에서 저희는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속눈썹이 두 배인데요. 제 속눈썹도 하얀색이고 여기 붙인 속눈썹도 하얀색으로 이제 어두운 머리색에서 계속 해오다가 이번에 확 밝은 머리색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이렇게 포인트도 이쁘게 해보았습니다. 합성이 들어갈 건데 갑자기 거대한 발이 나타나서 멤버들이 이제 놀라고 있는데 카메라 앞에서 저는 이제 립하고 그런 장면이에요. 되게 이런 극적인 연출이 많은 것 같아서 어떻게 나올지 너무 기대돼요. 그리고 거대한 발이 누구 발일지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누구 발일까? 멤버 중에 있는가? 외계인인가?
그러니까 좀 프리스타일도 하고 막 중간에 막 부르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아 뭐 같이 막 이런 거 하나 하던가 뭐 이제 아니 뭐 오. 슈퍼 한 명씩 슈퍼 그러는 게 있어. 슈퍼 괜찮아. 그래 이쪽 내가 이렇게 할게. 오케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알토 딱 여기 1, 2, 3, 4 번째 액션 자리가 뭐예요? 오리온 자리.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별 진짜 별이 너무 잘 보여요. 이게 지금 보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같이. 왜냐면 빨리 하는 것처럼. 오, 대박. 오케이요. 두 번째 날이에요. 12월에 야외 촬영이지만 사실 되게 두려웠어요. 근데 이 친구들의 덕분에 나쁘지 않아요. 아주 따뜻하고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기지 못해 난로 앞에 모여있는 하엽은 토끼들을 보세요. 형 이거까지 있으니까 나 지금 토끼의 왕이거든. 이건 저희 히어로 마스크입니다. 이제 저희가 멋지게 등장하는 씬을 찍을 건데 솔직히 멋져야 되는데 좀 귀엽긴 한데 양이 형 좀 보세요. 태호 형 일로 와봐. 좀 귀엽지만 한번 멋있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치과예요, 치과. 살면서 처음 만져보고 되게 신기한 건 아직까지 안 만져봤는데 그래도 신기해요. 모니터링 봤는데 진짜 살짝 치과 의사가 된 듯한 느낌. 진짜 컨셉이 갈고 닦아 새롭게 반짝이는 것을 좀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많이 연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멤버들이 치과 도구로 액세서리들을 막 가꾸면서 반짝거리게 만드는데 그런 게 뭔가 치과를 사용하면서 좀 더 새로운 느낌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뭔가 엉뚱하면서도 재밌는 소스가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치과 씬을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뮤비로 나올 때. 그렇지, 네.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아니 좀 불편해요. 이게 진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원용으로 만들어진 거여서. 여기 체인 있어요. 제가 이 잡지 주인공인가 봐요. 이제 저는 여기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를 아나 모르나? 제가 언제 바꿨냐면 이거 녹음 다 하고 저희도 이제 그 음원 이제 믹스된 거를 봤잖아요. 그때 들었는데 제 파트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나는 슈퍼스타 already know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살짝 스포한 거예요. 그냥 제가 고민했어요. 내가 글로 나는 슈퍼스타라고 쓸까 하다가 아 살짝 너무 갔나? 좀 오글거려 보이나 해가지고 제가 그냥 별 이모티콘으로 했는데 노래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알아보시지 않을까요? 알아보실 것 같은데 스포였어요. 너 한 번에 확 해야겠다. 나 밴데 확! 그냥 예시를 꺾어. 나머지 다 꺾어. 이 정도 꺾어야지. 연기는 어려워요. 또 근데 옛날보다 영화나 그런 뭔가 드라마 보기 시작했거든요. 일을 시작하고 나서 연기 영화 보면서도 조금 뭐라고요?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좀 생각하면서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배운 것 같아요. 잘 연장은 편하게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요즘에 생각 들어요. 제 때깔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은 의상 컨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개인적으로 피어나몬이 인탁이 낼 수 있는 때깔이 얼마나 많은 가수들이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라는 사람이 얼마나 다양한 때깔을 보여드릴 수 있는지 연구를 많이 했고 기존에 있던 것보다 좀 더 과감하게 해보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피어나미의 때깔을 물질적으로 정확히 보여드릴 수 있는 스웩 액세서리 만드는데 그냥 저희가 만드니까 뭔지 아시죠?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 댓글 뮤비 촬영 끝났습니다. 예. Yeah. 네. 여러분 저희 열심히 준비했죠? 네. 뮤비 이쁘게 나올 것 같죠? 네. 피씨 여러분 그만큼 사랑해주세요.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P1 하모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